오늘의 미세먼지 농도, 최근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어입니다. 희뿌연 미세먼지에 봄이 되면 필수로 찾아온다는 불청객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연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는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피해보려 이른바 미세먼지 안전지대를 검색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또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도 미세먼지 지도를 보며 상대적으로 덜한 곳을 찾는 신풍속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좀 심해지면서 그거 때문에 집을 무리가 좀 늘어났어요. 수도권에서 공기가 좋은 데로 이제 집을 구하신다. 간혹 이제 오셔서 그런 것 때문에 구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계세요. 한편 강원 지역 미세먼지 수치는 2일 현재 강릉과 동해를 비롯한 영동 지역 평균 11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나타내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의 경우 한때 80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원주와 횡성 등 영서 지역 평균 9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기록하며 보통과 나쁨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쾌적한 공기에 대한 사람들의 바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까지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는 한편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5일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